희한은 언제까지로 할까? 일요일까지로 하면 되겠죠? 왜? 이제는 마찬가지로 니네 건 내가 아직 안 올려놨다, 그치? 오늘 올려놨지롱. 아, 참, 이 영영풀이 할 때, 아, 영영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숙제는 안 냈어도 영영풀이 속 단어 있죠? 그것도 한꺼번에 하세요.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하세요. 영영이랑 영영풀이 단어 같이 해주시기 바라구요. 다 클래스 카드에 있으니까요. 자, 계속해서 형용사 파트 워크북 풀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전반적인 설명 계속 이어갑니다. 먼저 한번 정리해보면 이 파트에서는 포커스 48에서 했던 건 선생님이 정리하면 뭐하고 무슨 주의해야 될 거죠, 먼저. 그래서, 뭐, 이런 표현하고 싶을 때,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너무 심심하다, 말고. 그렇죠. Would you like? 한 다음에, 차가운 마실 것? 그렇죠. Something cold to drink. 뭐 이런 거였었죠. 그래서 이 something, some, 뭐 something, nothing, anything이나 뭐 someone, no one, anyone. 뭐 여기에 이제 이 어순주의에 해당되는 단어들을 한번 다 써보면 뭐 something, something이 나오면 뭐 anything도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nothing도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someone, anyone, no one. 그 다음에 뭐 somebody, anybody, nobody. 이런 게다이 어순주의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얘가 어순주의에 해당되냐면 사실은 얘는 이렇게 뭐 형용사 플러스 명사가 합쳐진 단어예요. 형용사 플러스 명사. 그렇습니까? 그럼 이미 앞에 이 단어 앞에 이미 형용사가 하나 있기 때문에 형용사가 이 앞에 오는 건 형용사 앞에 형용사가 또 오는 게 어색한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단어들을 꾸미는 형용사는 뒤로 간다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두 번째 얘기할 거는 뭐, the rich는 뭐랑 똑같기 때문에, rich people 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런 거 오면 안 되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 복수 취급해야 된다, 이거였죠. 오케이. 것들이 어떤 식으로 정리되어 있나, 책에는 어떻게 정리되어 있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beautiful are not always happy인데, 답은 뭐겠고, The beautiful are not always happy고 뜻은 뭐겠어요? 오케이, 그럼 항상 불행하다는 얘기인가요? 이런 걸 보고 이걸 만약에 얘가 없으면 뭐가 되냐면 전체 긍정이 되죠. The beautiful are always happy 하며 아름다운 사람들은 항상 행복합니다라는 전체 긍정입니다. 근데 전체를 긍정하는 단어가 always인데 그 앞에 부정어가 오면 그러면 뭐가 된다? 부분 부정이 된다라고 전에 한번 살짝 얘기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할 때도 있지만 행복하지 않은 항상 행복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갑니다. The beautiful are not always happy. 전체 부정 앞에 not 같은 게 있으면 부분 부정이라는 표현이 되고 항상 행복한 건 아니야. 행복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라는 이런 표현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그 다음 문제의 답은 뭐겠어요? 읽어볼까요? 그렇죠. The Young Like Adventures고요. Adventure 뜻은 알죠. 그래서 The Young Like Adventures의 뜻은? 어린 사람들은
그렇죠. 젊은이들이 모험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더 뷰티풀도 그렇고 더 영도 그렇고 뭐로 바꿔 쓸수 있죠. 더 뷰티풀 뭐로 바꿔 쓸수 있고 더 영도 마찬가지. Young people, days도 안 만들어봤자. Daylight adventures, they are not always be happy. 그 다음에 3번 답이 뭐니까? Will happen. Something nice will happen의 뜻은 뭐고?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렇죠. 뭔가 좀 낙관적이고 낙천적이 되는 말이죠.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Something nice will happen. 그래서 nice something 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 칼질하기. 나는 비행기에서 7개씩 없었대요. 누가? 어디서? 뭐할 것이?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렇습니까? 그럼 난안 갖고 있었다. I didn't have. 그렇죠. I got, didn't have, 무엇을? Anything on anything인데 to read. 그렇죠. Anything to read. 어디서? Not plane에서. I didn't have anything to read. 여기에서 뭐, 나는 비행기에서 흥미로운 읽을 거리가 없었다 하면 이 표현에다가 뭘 집어넣으란 말이야? 어떤 단어? Interesting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됐다? I to read on the plane. 그래서 interesting이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I didn't have any interesting to read on the plane.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형용사가 뒤에서 꾸미고 이거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인데? 그렇죠. 끊어읽기 하면 이렇게 표시하는 용법인데 뒤로 계속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나는 먹을 달콤한 것을 원한다. 난 달콤한 먹을 거리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나는 먹을 달콤한 것을 원한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어스럽게 하면 이렇게 되고요. 누가? 나는 달콤한 먹을 거리를 원한다. 난 원한다. I want what? Sweet to eat. 하면 되겠죠. Something sweet to eat. 그렇죠. 뭐 아까처럼 똑같죠. Anything interesting to read. Something sweet to eat. 뭐 아까 anything을 something이 아니고 anything인 이유는 not이 들어있는 문장이었고 이번에는 not, 두 번째 문장은 not도 없고 묻지도 않으니까 여기는 anything 쓰면 안 되겠죠. 오케이. 만약에 밑에 문장을 나는 달콤한 거 뭐든 상관없으니까 어떤 것이든 좀 줬으면 좋겠다 였으면 I want Thing sweet to eat 하면 무슨 뜻이 된다고? 나는 달콤한 거면 뭐든 상관없으니까 아무거나 좀 주세요. 라는 뜻이라. 어떤 뭐뭐라도 라는 뜻이라 했죠. 나도 없고 묻지도 않은 애는. 오케이. 그런 것도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포커스 49. 수량 형용사. 알맞은 거 골라보랍니다. 그래서 문장이 완성되면 어디에 뭐가 있단 얘기니까 수영장에 표정 어때? 표정, 표정, 표정. 그렇죠. 긍정적 표정이죠. 오케이. 그래서 수영장에 뭐가 있대요? 그렇죠. 수영장에 약간의 물이 있다라는 문장을 표현을 완성시키면 어떻게 된다? In the pool. 그래서 뭐 수영장에서 수영을 할수 있겠단 얘기야? 못 하겠단 얘기야? 그렇죠. 저 정도 물이면 할수 있겠어. 자, 수영장에 물이 거의 없다는 뭐예요? The water in the pool. 그렇죠. 부정적이 되죠. 없다라고 해석해야 된다 했습니다. 물이 거의 없어. There is a little water in the pool. There is a little water in the pool. 뭐 어쨌든 여기에 a few 같은 거, a few 뒤에는 a few book이야, a few books야, a few money야 밖에 안 되죠. 얘기 우리가 나눠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ate 했는데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 뭘 먹었단 얘기인 거야. 나는 어젯밤에 너무 많은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모르겠죠. 그래서 나는 어젯밤에 너무 많은 아이스크림 먹었다라는 문장 완성시키면 아이스크림 last night. 그래서 아이스크림하고 water의 공통점이 있죠. 다셀 수가 없는 명사라는 거. I ate too much ice cream last night.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게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건 긍정적 표현이야, 부정적 표현이야. 그렇죠. 너무 과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속이 좋지 않다든가, 뭐 아니면 감기에 걸렸다든가, 뭐 이런 부정적인 표현이 뒤에 이어질 수 있겠죠. 됐습니까? To는 무슨 뜻이고, 너무 란 뜻이고,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그래서 투투 용법에서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는데 그 투부정사를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people, couples 뭐 이런 거네요. Came to the party because of the heavy rain. Because of the heavy rain이 무슨 뜻이에요? Because of the heavy rain. 그렇죠. The heavy rain 한번 길어봤자 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because 쓰면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어떤 것 때문에는 because of, 뒤에 주어 동사가 있으면 because라 했었죠. 폭우 때문에. 자, 그러면 문장 완성하면 일단 영어 문장은 뭐고? Came to the party because of the heavy rain.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된다? 폭우 때문에 오지 않았다. 그렇죠. 거의 없는 사람이 파티에 왔다. 영어스럽게 하면 뭐 거의 없는 사람이 파티에 왔다. 폭우 때문에인데, 우리말스럽게 하면 폭우 때문에 파티에 거의 사람이 오지 않았다. not이 있는 것처럼 해석한다 했죠. few 뒤에는 복수가 오듯이 person이 올 수는 없겠다. few people came to the party. 파티에 사람들이 거의 안 왔어.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밑줄 부분에 주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there are few clouds in the sky. 그러면 지금 날씨가 어떻단 얘기야? cloudy하다란 얘기야? sunny 안쪽에 가깝단 말이야? 왜? 무슨 뜻일까? there are few clouds. 누가 뭐 한다? 거의 없다. 그러니까 하늘에 구름이 거의 없다. 낮이 있는 것처럼 해석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I have a little time to have lunch. 그래서 내가 뭘 갖고 있대요? 시간이 있대 없대? 있죠. 점심 먹을 수 있다 없다? 그렇죠. 만약에 점심 먹을 수 없겠다, 시간이 없어서 점심 먹을 수 없겠다였으면 어떻게 표현했다? I to have lunch 이렇게 했겠죠. to have lunch, to 부정사에 무슨 효과? 그렇죠. Time to have lunch. 점심 먹을 시간. 어떤 시간이죠? 난 점심 먹을 시간 좀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Tom has a few friends at school, so Tom is lonely 말이죠. 그렇죠? Tom is lonely. Tom 어떻다? 오케이. 그럼 Tom has a few friends at school. Tom은 학교에 없다. 그렇죠. 친구가 거의 없다는 얘기고요. Tom has a few friends at school. 다음은 학교에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좀 해달래요. 그러면 일단 써 있는 문장은 I didn't have many homework yesterday인데 무슨 얘기하고 싶었으니까 나는 어제 그렇죠. 나 어제 숙제 별로 없었단 얘기인 거죠? 그러면 그 표현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써야 된다? Much homework yesterday. 해야 됐었고, 그 이유는, homework는 셀수? 그렇죠. were나 money하고 똑같은 취급하죠. 아, 어제 숙제가 많진 않았어. I didn't have much homework yesterday. 됐습니까? 그래서 알맞지 않은 순항 형용사를 썼죠. 그 다음에 the weather will be nice in a little days. 오케이. 그래서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날씨가 뭐래요? 날씨가 그래서 좋을 거래요. 그렇죠. 날씨가 좋을 거래요. 이 부분이 무슨 뜻이 돼야 됐어야 됐어요? 며칠 후에 라는 뜻인 거죠. 며칠 후에 날씨가 좋을 겁니다. 됐습니까? 며칠 후에 날씨가 좋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며칠 후에 라는 표현은 in a little days가 아니고 그렇죠. in a few days. 이거 복수 같은 게 맞죠? 복수.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인데 무슨? 그렇습니까? 며칠 후에 날씨가 좋아질 거야. 며칠 후에 날씨가 좋아질 거야가 뭐라고요? It will be nice in a few days. in a few days는 며칠 안으로 아닙니까? 뭐 그렇게 쓰일 수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며칠 후에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a lot of beer in the glass. 아버지께서 좋아하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누가 뭐 한다? 많은 맥주가 있다. 어디에? 그렇죠. 잔 속에 많은 맥주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디를 어떻게 고쳐줘야 돼요? A lot, 그렇죠. are가 아니고 is죠. 왜냐하면 a lot of는 뭐로 바꿀 수 있고 이 상황에서 그렇죠. much beer는 beer가 water하고 똑같으니까 much beer, a lot of beer는 한번 길어봤자 It is in the glass. 얼란더보가 메리도 되고 멋있어 되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기. 얼마 동안? 겨울 내내. 오케이. 뭐 했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했냐? 우리가 눈을 거의 가지지 못했다 이렇게 하고 있네요. 우리가 눈을 거의 가지 못했다. 얼마 언제 동안 겨울 내내 밤새도록이 뭐였더라? All night. 또는 뭐 밤새도록 동안 하고 all night long, all night 이런 거죠. 자, 그러면 그 얘기 한 이유가 있겠죠? 누가 뭐 했대요? We가 had 했죠. We had what? Little snow. 그렇죠. Little snow. 여기 snow는 동사예요, 명사예요? 명사죠. 눈이 내리다가 아니고 눈이란 뜻이죠. We had little snow. 그 다음에 겨울 내내 or winter. We had little snow or winter. 그래서 뭐뭐 하지 않았, 부정적으로 해서가지고. 오케이. 겨울은 어떨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병 안에 몇 개의 캔디가 있대. 어디? 병 안에. 누가 뭐 한다? 몇 개의 캔디가 있다. 그러면 있다 표현이네요. 그쵸? 한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 그래서 시작은? There are what? A few candies. A few candies. Where? In the jar. In the jar. 그쵸? There are a few candies in the jar.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There are a few candies in the jar 하면 병 안에 사탕이 없다고 이렇게 하니까 좀 있다라는 있는 표정이 되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 나는 커피를 많이 마시지 않는데요. 됐습니까? 그럼 이거는 뭐 별 거 없네요. 누가? 나는 무엇을? 커피를 뭐하진 않는 많은 커피 해야 돼. 영어스럽게 하면 나 많은 커피를 뭐하진 않는다? 그럼 난 마시지 않는다로 시작하면 되겠네요. I don't drink 많은 커피, much 커피. 됐습니까? 커피, water 하고 똑같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커피를 많이 마신다 였으면 I drink much 커피 하겠죠? 네. 근데 얘는 not도 없고 묻지도 않죠? 네.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의 특징은 not 있는 문장보다도 또는 묻는 문장보다도 더 길이가 짧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안 쓰고요. 원어민들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묻지도 않고 not도 없고 그 다음에 물음표도 아닌 문장에서는 many를 쓸 상황에서 뭘 쓰고 a lot of를 쓰고 much를 쓸 상황에서도 a lot of를 씁니다. 하지만 아까처럼 이렇게 not이 들어가면 길어졌죠? 그때는 a lot of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many하고 much는 묻는 문장이나 또는 부정문에서 주로 쓰이고 a lot of는 평서문에서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에서 주로 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practical English 좀 알려드렸고요. 그다음에 focus 50. some과 any 미리 정리해 보면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하겠죠. 뭐 some이나 any 뒤에는 그렇죠. 북스와 또 뭐가 올 수 있다? 머니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이럴 때는 some을 뭐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고 a few로 바꿔 쓸 수 있는 비슷한 의미라는 얘기고 이렇게 썼을 때는 a little로 바꿔 쓸 수 있는 의미인데 some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과 단수형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모두 올 수 있다. 그리고 some과 any를 같이 배우는 이유는 뭐 쓰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some은 일반적으로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에 쓰는데 any는 반대로 not이 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에 사용한다. 근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니 우리 집에 커피밖에 없다. Would you like some coffee? 물음표. 됐습니까? 그 다음에 anyone can do it. 어떤 사람이든 그것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 얘는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사용된 any네 어떤 나도. 됐습니까? 그 다음에 권유하는 있는 문장에선 썸을 쓸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었죠. 오케이. 그러면 일단 뭔가 잘못됐대요. 무슨 얘기하고 싶었는지 봅시다. There are some cars in the parking lot. 오케이. 그래서 in the parking lot이 뭐예요? 주차장. 주차장에란 뜻이죠. 그러면 there are some cars in the parking lot은 무슨 얘기하고 싶었는데 주차장에 차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네. 전혀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좀 이따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를 모르고 쳐야 돼? some을 any로 바꿔야 되는데 선생님이 주차장에 차가 전혀 없다라고 한 이유는
뭐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고 그랬더라, 동이야? 네? 그렇죠. Not any를 no로 바꿔 쓸수 있죠. 그러니까 there aren't any cars in the parking lot은 뭐하고 똑같아? There aren't any cars in the parking lot. No car가 아니고 no cars in the parking lot하고 똑같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차가 있는 거야, 전혀 없는 거야. 전혀 없는 거죠. There are no cars in the parking lot. 주차장에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우리 애기 또 깨우면서 공부해야 돼, 그치? 여기 봐야지. 참만 되지. 뭐 이래야 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need any sugar to make pancakes. To make, 이 문장에서 I need any sugar to make pancakes 에서 to make pancakes가 무슨 뜻일 것 같아? 그렇죠. 팬케이크를 만들기 위한 해도 되고요. 위하여 해도 됩니다. 그래서 to 부정사에, to 부정사를 풀어서 얘기하면 to 뒤에 동사 원형이 왔는데 뜻이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그래서 얘를 뭐로 봐도 되고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봐 본다고 해서 틀리는 거 아닙니다. 또 어떻게 봐도 된다. 여기다가 뭘 쓸 수 있다. To make pancakes. 둘 다 상관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형용사용법이라고 한다고 해서 틀린 거 아니고요. 부사용법이라고 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닌데, 근데 일반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은 이걸 뭐라고 가르친다? 부사용법으로 가르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팬케이크 만들기 위하여 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결국 완성된 뜻은 내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해요? 설탕이 좀 필요한 거죠. 왜 필요해요? 팬케이크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그럼 난 팬케이크 만들기 위해서 약간의 설탕이 필요하다는 표현을 바르게 하면 I need some sugar to make pancakes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경우에 some은, 이 경우에 any는 뭐 a few나 뭐 이런 거로 바꿔 쓸 수가 없지만 여기에 some은 바꿔 쓸 수 있어요. 뭐로 바꿔 쓸 수 있겠다? I need a sugar to make pancakes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건 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같은 뜻이네요. 오케이. 그다음에 뭐 어쨌든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왜 any 썼냐? 나는 뭐 어떤 설탕이라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약간의 설탕이 필요하다라고 정상적인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questions about this chapter가 무슨 뜻이야? Questions about this chapter. 질문이겠죠. 그렇죠? 이 챕터에 대한 질문. 그러면 이게 완성되면 뭐 무슨 뜻이고 이 챕터에 대한 질문이 있나요? 뭐 어떤 질문이라도 있나요? 라고 묻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게 완성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What is chapter?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묻는 문장인데 왜 썸을 썼냐? 그렇다고 해서 yes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거냐 하면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야? yes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거야? 그렇죠. 이 챕터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정상적인 yes가 나와도 상관없고 no가 나와도 상관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물음표가 있더라도 썸을 쓰는 게 아니고요. 권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Are there any questions about this chapter? 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네,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의 한말 1, 2, 3부터 칼질부터 하겠습니다. 누구는? 어디에? 일본에. 누구를 가지고 있다? 몇 명의 친구를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냉장고에 아무 움직여? 어디에? 냉장고에. 누가 뭐하니? 어떤 음식이라도 있나요? 됐습니까? 존재 여부를 묻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음식이란 단어는 영어로 food인데 음식의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음식 자체를 얘기한다면 셀 수 없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왜냐 뭔 얘기하고 싶으면 여기에 is가 있는 게 당연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음식 자체를 묻고 있습니다. 음식의 종류가 아니고. 그 다음에 차 좀 더 드시겠어요? 너는 누구는 뭐하니? 너는 원하니? 무엇을? 약간의 차를. 맞아. 너는 약간의 차를 원하니?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나는 일본에 친구가 몇 명 있으면 누가 뭐 한다? I가 have 한다. have 하지 마시고요, 친구는. 무엇을? Some friends를. 정말 재미없죠. 어디에? In Japan.
자, 재팬이라는 단어를 어떤 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읽냐? 야판이라고 읽습니다. 왜 야판이라고 읽을까? J를 Y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있다라고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이거, 이게, 후세라고 있거나, 요세라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 오케이. 존재 여부, 묻는 문장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오케이. 어떤 음식이 있나요? Any food? 안 되겠죠. Is there any food? 어디에? In the fridge.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뭐, refrigerator 했죠. refrigerator.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원하니로 시작하죠. 너는 원하니. Would you like? 무엇을? Some more tea, 그쵸? Would you like some more tea? 하면 되겠네요. Some more tea. 그래서 얘는 이제 정상이죠, 정상. not도 없고, 그렇다고 내 안에 not 있다도 안 보이고요. 그쵸?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쓰인 거고, 얘도 정상적으로 쓰인 거야. 얘만 예외적으로 쓰인 거죠. 권유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얘 물음표 있는데 왜 n이지? 왜 some이지? 권유하는 거구나. 우리 집에 뭐밖에 없으니까? t밖에 없으니까 딴거 달라고 그러지 마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얘기한 적 있습니다. Would you like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Do 그렇죠. Do you want 하고 같은 뜻이다. 그래서 like는 to 두고 와도 상관없고 뭐 doing이 와도 상관없지만 would like는 뭐밖에 안 온다? to밖에 안 온다라는 얘기도 해줬습니다. 네, 고1 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와요. 누가 to도 좋아하는지, 누가 doing 좋아하는지, 누가 뭐가 와도 상관없는지, 누가 뭐가 왔을 때 뜻이 어떻게 바뀌는지. 다음, 이어 동사에 대해서 정리 먼저 해보면, 선생님이 look at 하고 turn off 같은 걸 비교했죠. 그래서 그거 좀 봐라. Ready. 그걸 꺼라. Turn it off. 꺼리너. 이상하다. Look at, turn off. 뭐, 두 단어로 이루어진 건 똑같은 것 같은데, 얘는 왜 이렇게 is 여기가 있고, 얘는 왜 다리 사이에다 낑가 놨을까? 그래서 얘는 전치사고, 얘는 뭐다? 부사다. 그래서 이어 동사란 타동사 플러스 부사를 보고 이어 동사다라고 한다고 했고요. 이런 뭐, 용어, 이런 설명 자체가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오면 뭐 자동사, 타동사도 모르는데, 뭐, 타동사 플러스 부사가 뭐 이어 동사라는 말이 머리에 들어올 리가 없죠. 그래서 이어 동사 파트를 어떻게 공부해라? 입다, 푸던, 그거 입어, 풀이런, 그거 벗어, take it off, 그거 켜, turn it on, 그거 볼륨 줄여, turn it down, 그거 볼륨 높여, turn it up, 그렇죠? turn it up, 오케이, 그거 꺼, 불났어, 그거 꺼, put it out. Put it out. 그니까, 누가 기억하는 파트, 얘가 기억하는 파트라 그랬어요. 그니까, 오케이, turn them on. 이런 식으로. 그니까, 입이 기억하는 파트다. 누가 이 파트를 잘 빨리 깨치느냐? 소리 내서 라블라블라블라 하는 사람. 됐습니까? 여러분들 공부 뭐 하면은 과묵하게 공부한 친구도 있습니다. 눈으로 막. 눈으로 공부하세요, 수학은. 됐습니까? 수학은 눈으로 공부하세요. 그렇습니까? 하지만 영어는 입으로 좀 공부하세요. 자, 그러면 I am 뭐 어쩌고저쩌고 at 5인데 일단 픽업이 뭐 계속 보입니다. 또 픽업의 기본적인 뜻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픽업인데 이게 완성되면 나는 5시에 그녀를 그렇죠? 차 태워줄 거란 얘기인 거죠. 픽업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사람이 오면 사람을 차로 태워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장이 완성되면 pick her up at 5. 내가 그녀를 5시에 차 태울 거야. I pick her up at 5. 좋습니까? 그래서 pick Jane up도 되네요. 그렇죠? 뭐도 됩니까? pick up Jane도 되죠. 그렇습니까? I pick up Jane, I pick Jane up 되는데 pick up her는 안 되죠. pick her up. 그 다음에 여기에 to keep cool, 뭐 keep cool부터 볼까? keep cool, keep cool 뭔 뜻일까요? 시원하게 있는
그래서 서늘하게 있는 거, 시원하게 있는 거. 그렇습니까? 그러면 to keep cool은 뭐 여러 가지 뜻이 될 수 있는데, 뭐 이것 되고 네 가지 플러스 뭐 몇 가지 더 있죠. 근데 전체 문장에서 뭐 이게 결국 무슨 뜻이 되면 되겠어? 서늘하게 있기 위하여. 이 뜻이죠. 우리 서늘하게 있기 위하여. 의도죠.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법이죠. 그러면, 이, 여기, 나, 뭐, it이 나오는데, 이 it이 뭘 것 같아요? it이 뭘 것 같아요? 우리가 to keep cool 하기 위해서 그걸 켰다라는 얘기를 하란 말이잖아. 선풍기, 그렇죠. 에어컨, 이런 거겠죠. 됐습니까? the air conditioner 또는 the fan,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늘하게 있으려고 그걸 켰다, 이 말을 완성시키면, we turned it on to keep cool. 되겠죠. 그래서 to keep cool 하기 위해서 turned it on 그걸 켰어요. It is the air conditioner 대신 왔으면 we turned the air conditioner on도 되고 we turn on the air conditioner도 되지만 the air conditioner 안만 길어봤자 it 하면 다리 사이에 낀거 나야 된다. 약장수가 약을 팔고 있는 것 같아서 자꾸 졸리나봐요. 그러면 please hand in you 뭐 이렇게 좀 오르락내리락 좀 할까 이렇게 안 졸리게. 오케이. By tomorrow가 뭐 어떠실까요? 내일까지. 내일까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hand in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hand in의 뜻은 뭘 것 같아요? 제출하다. 그렇죠. 제출하다. 됐습니까? hand in. 건네주다. 제출하다. 그러면 뭐 essay는 뭐 essay라는 단어 나오는데 essay는 뭘 보고 essay라 그럽니까? 글짓기 숙제, 글짓기를 essay라 합니다. 글쓰기, essay. 그러니까 결국은 뭐 숙제를 언제까지 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두 개입니까? 한 개입니까? 한 개밖에 없습니까? 그럼 완성시키면 Please hand in your essay by tomorrow. 내일까지 essay 제출하시오죠. hand in it이 아니고 얘는 답이 되기 싶으면 hand it in 해야 되겠죠. hand it in 이런 건 안 된다. 그거 내일까지 내 하고 싶으면 hand it in. 그 다음에 when I got back이 뭔 뜻이에요? when I got back 내가 돌아왔을 때 그렇죠. 무슨 시제 돌아왔대요? 과거 시제. 그러니까 뭐 여기 벗었다라는 표현이 나온 게 벗은 것도 무슨 시제라 해야 돼? 과거 시제. 그래서 take가 아닌 거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여기 got하고 took이 잘 어울린다는 걸 보고 뭐의 일치? 시제의 일치. 그렇죠. 내가 돌아왔을 때 나의 젖은 부츠를 벗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모양이네요. 그렇죠? 네. 뭐 비가 많이 헤비 레인이 내리는데 밖에 나간다 왔나 봐요. 그래서 부츠가 젖어가지고 벗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답이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두 개. 두 개죠. 그래서 뭐도 되고 I took off my wet boots도 되고 I took my wet boots off when I got up. 둘 다 되죠. My wet boots 안만 길어봤자 댐이죠. 그럼 댐으로 바꿨을 땐 못 바뀌었는다. I took them off when I got back. 밖에 안 된다. I took them off when I got back. 밖에 안 된다는 게 이어 동사에서 알아둬야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 밑에 부분을 관로안의 단어로 바꿔서 뭐 문장 다시 써라. 오케이. 그러면 일단 cool up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cool up이 뭘 것 같아? 뭐 그렇죠. cool up은 뭐 전화로 부르는 거 이런 겁니다. call 전화하다. 업 했으니까 뭐 이리 와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뭐 조씨한테 조씨를 전화로 부르는 게 어떻겠냐. 자 why don't you는 어떤 때 쓰는 거더라. 그렇죠. 상대방한테 뭐 하는 게 어때. 저 why don't you 대신 쓸 수 있는 거 why don't you call up Mr. Jo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how about calling up Mr. Joe. 그렇죠. how about doing도 있었고 또 그렇죠. 명령문도 되네요. 오, 그렇죠. call up Mr. Joe로 할 수도 있죠. 네. 그렇죠. call up 해라 Mr. Joe. 또 있는데 오, 그렇죠. 다 나오네. you should call up Mr. Joe. 그렇죠. 상대방에 대해 뭐 하라고 할 때 명령문 쓸 수 있고 you should 동사원형 쓸 수 있고 why don't you 동사원형 쓸 수도 있고 있는데 ing 써야 되는 게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how about 또는 what about doing이죠. how about calling up Mr. Joe. 뭐 어쨌든 미스터 조는 남자니까 안만 길어봤자 힘인데 힘으로 바꾸면 why don't you call him up 하면 되겠죠. why don't you call him up 그 사람 전화로 부르는 게 어떻겠니. 오케이. 그 다음에 put on 뭐 하답니까? put on 입다. 반대말은 take off take off죠.
마시라. Put on, 또 put off 할까봐 내가 물어. Put off는 따로 뜻이 있는 거야? Put off는 무슨 뜻이야? 그렇죠. 화재를 끄다. 그냥 불 끄는 거 아니고요. 전등 끄는 거 아니고 불 끄다였죠. 됐습니까? Put off 아닌데 그 뜻. Put out이 그 뜻인데. 오케이. Put off는 뭐 하다라고 전번에 내가 몇 번 얘기했냐면 뜨문뜨문 두 번 얘기해서 기억이 안 나겠죠. Put off는 무슨 뜻이냐면 연기하다, 지연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미루다. 그래서 푸던이면 우리가 이제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어떤 연상학습법. 푸던 봄이 보이면 테이크 오프 떠오르고 나는 푸드오프인 줄 알았더니 푸드오프 아니네. 푸드오프는 미루다, 연기하다라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쭉 연달아서 이렇게 푸던 테이크 오프, 푸드오프는 연기하다 이런 식으로 쭉 연결돼서 나오면 되겠죠. 뭐 그런 게 공부입니다. 공부가 아니고요. 자 어쨌든 지금 써 있는 문장은 The doctor put on his white gown. 이 put 몇 번째 녀석이게 뻔하죠. 몇 번째 녀석이에요. 그렇죠. 뭐 뭐가 할 수 있냐면 The doctor가 남자라면 he인데 s 안 붙었잖아요. 과거시제죠. 의사가 남자인 것 같네요. 보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의사가 그의 흰색 가운을 입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것을 his white gown 한번 길어봤자 하면 the doctor put it on. 그거 입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 뭐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 하나 오해하기 쉬운 게 뭐 다 하고 합시다. I wake up the tourist when we get there. When we get there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거기 도착했을 때 무슨 시제 도착했을 때? 미래 시제 도착했을 때. 거기 도착한 지금 내가 투어 일단 투어리스트의 뜻은 뭐예요? 투어리스트 투어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뭔가 관광객이죠. 관광객 여행객.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내가 관광객들을 깨울 거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I wake up the tourist. 관광객들 깨울 거예요. 언제 깨울 거래요? 우리가 거기 도착했을 때. 그럼 거기 도착했을 때 얘기하는 거야? 거기 도착하는 건 언제 일인데? 미래인데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n will you wake up the tourist? 이렇게 물어봤겠죠.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주어 동사가 있으면 뭐에 무슨 절이라 그래? 시간의 부사절과 조건의 부사절. 뭐뭐 한다라면 이 두 부사절의 공통적인 중요한 문법에 하나 있는데 무슨 시제가 무슨 시제를 대신한다고? 대신한다고. 그래서 여기에 보리장머리 없이 윌 넣지 말라는 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우리가 미래에 거기에 도착할 때 미래에 그들을 깨울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주절이니까 있는 게 당연하고요. 얘는 부사절이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있으면 보리장머리 없는 문장이라고요. 그치 동이야? 왜? 어디 갔다 왔어? 정신이 어디 갔다 왔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죠. 육체는 여기인데 정신이 자꾸 막 이러다 선생님 갑자기 이렇게 할까 깜짝 놀란거죠.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차량이나 뭐 비행기나 하여튼 뭘 타고 이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동 거리가 길어서 투어리스트들이 다 뭐 했다? Fall asleep. Fall 뒤에 어떤 시죠? Fall asleep 한 거죠. 도착하면 깨울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직업은? 투어 가이드겠죠. 그렇죠. 투어 가이드겠죠. 요새 투어 가이드는 참 힘들겠죠. 그렇죠. 나 코로나에 뭐 이렇게 타격을 받는 직군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뭐 투어 가이드, 뭐 PC방 사장, 노래방 사장님. 내가 얼마 전도 아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 여기서 이제 오뎅을 막 먹고 있는데. 고등부 수업할 때 저는 배가 고파서 오뎅만 먹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막 와가지고 아 뭐 많이 사가더라고. 그래서 막 주인 아줌마하고 막 얘기하는데 보니까 노래방 코인 노래방 사장님입니다. 아 뭐 장사 잘 돼 뭐 이런 얘기하는데 막 그때 막 얘기 들어서 막 겁나 부러웠거든. 어, 좋겠다 나도 코인 노래방 할 걸 막 이러고. 그 아저씨는 지금 힘드시겠죠. 뭐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사실 학원업도 되게 힘든 요즘 힘든 상황인 건 맞죠. 그렇죠? 모이지 마! 이러잖아요. 그렇죠?
10명 이상은 뭐 하지마 우리 여기는 아니지만 서울은 10명 이상이면 뭐 모여서 할 수가 없대요. 뭐 그래도 몰래 모여서 다 하겠죠. 요즘 같을 때 막 이 그 강남구 대치동에 그 원룸 같은 거. 강남구 대치동이 뭐 하는 동네인지는 알죠. 밤만 되면 막 차들이 막 모여들어서 막 그렇죠. 거기 편의점에 이제 애들 막 라면 막 뭐 있는 먹고 있고 막 빨리 야 빨리 가야 돼 막 소시에 막 그런 동네잖아 거기가. 그렇죠. 하여튼 거기에 이제 방 잡아놓고 아예 그 숙식하면서 학원을 주구장창 가는 뭐 중고등학생들도 있대요. 그래서 이제 무슨 격차가 자꾸 생기고 있대요. 그렇죠. 학력 격차가 생긴대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저는 이제 학력 격차, 뭐 제가 맡고 있는 영어에 있어서 학력 격차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앞에 앉아서 졸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뭐 더 투어 리스트 안만 길어봤자 데모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I'll wake them up. 그렇죠. 이미 기억한다 했죠. I'll wake them up. Wake me up when we get there. 자, 그 다음에 문장 배열하래요. 일단 뭐 파이어 엔진스가 뭘 것 같아요? 파이어 엔진 파이어 엔진 파이어 파이터스? 엔진이 어디 달려있어? 차에. 그럼 파이어 엔진스가 뭘 것 같아? 소방차. 그렇죠. 소방차죠. 됐습니까? 오케이. 파이어 엔진스가 뭐 했다? 어라이브 됐다. 그러면 답 몇 개? 두 개죠. 뭐 해도 되고 fire out도 되고 put out a fire 둘 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뭐 나는 이걸로 할래요. put out a fire. 그래서 그러면 to put out a fire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얘는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고 오케이. 그 중에서 뭐다? arrived 한 의도죠. 의도 뭐 때문에 도착했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to put out a fire 하기 위해서 fire engine가 arrive 됐다. 됐습니까? in order to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put a fire out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인데요. 답 몇 개? 두 개. 이번에는 뭐 이어동사 붙여서 해봅시다. 그래서 뭐도 되고 did you turn up the light? 되고 did you turn the light off? 둘 다 되죠. 불 껐냐 하고 있는 거죠. 뭐 제가 많이 듣던 얘기는 너 에어컨 껐어?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선생님하고 같이 학원하고 있을 때 제가 늦게 뒤에 퇴근했거든요. 그쵸? 그럼 맨날 야 너 에어컨 껐어? 뭐요? 아 맞다! 제가 좀 칠칠맞아가지고 됐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갈굼당했죠. 왜 지금 이제 따로 하는데 그 뒤로 나 혼자 있어도 잘 끕니다. 왜 그럴까? 다행입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put down 뭐 하다 할 것 같아? put down put down의 뜻이 뭘 것 같아요? 그렇죠. 내려놓다죠. 답 몇 개? 한 개밖에 없죠. 뭐밖에 안 된다? the woman put it down on the table. 그 여자가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단수의 존재를 한 개를 뭐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는 얘기, 내려놓았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기. 누가? 내가 무엇을? 뭐 해도 될까요? 신어봐도 될까요? 오케이. 답 몇 개? 2개. 두 개죠. 그렇죠? 그래서 붙여볼까요? 이어동사 붙여서 뭐도 되고 Can I try on the shoes? 도 되고 Can I try the shoes on? 그래서 굳이 써드려야 되나? shoes 정도 쓸 수 있죠. Can I try the shoes on? 또는 Can I try on the shoes? 뭐 데모로 바뀌면 Can I try them on? 밖에 안 된다. okay, try on이야. 여기 지금 다양한 이어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뭐 흔히 봤던 turn on, turn off 뿐만 아니라 뭐 try on, put down, put off, put out 이런 것들. put off는 안 나왔죠. put out은 나왔고 어쨌든 wake up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왔을 때 얼른 얘가 이어동사라는 거 머릿속에 업어가 세통. 근데 머릿속에 박스 하나 만들고요. 거기 박스 끝 밖에다가 마커로 뭐라고 쓰고 이어동사라고 쟁여. 쓰고 거기다 이제 쟁여 넣으세요. 알겠습니까? look at 이런 거 넣지 마시고요.
look after 이런 거 넣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look after도 돌보다지만 걔는 동사 플러스 전치사입니다. look after him 해야지. look him after 이건 안 된다는 얘기야. 돌보다. 걔는 전치사입니다. 자, 그래서 put away가 나오는데 뭐 뜻이 나와 있으니까 put away가 뭘 것 같아요? 치우다겠죠. 치우다. 오케이, 명령문이죠? 명령문이니까 뭐 해라. 답은 한 개인가요? 두 개인가요? 그렇죠. 목적어가 뭔데? 더 토이즈인데 더 토이즈는 댐으로 안 바꿨으니까 붙이면 이어동사 붙이면 put away the toys도 되고 put the toys away in the same place 할 수 있겠죠. put them away 밖에 안 되겠지만 자 이번에는 그것을 꺼내래요. 그것을 꺼내니까 일단 꺼내다가 뭐해요? take out 있습니까? 뭐 가게에서 이제 뭐 주문해갖고 들고 나가서 먹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take out 꺼내가는 거죠. 가게에서 take out 꺼내라고요. 명령문이니까 답은 이번에 몇 개예요? 그렇죠. 뭐밖에 안 된다? Take it out of your pocket 밖에 안 되죠. take it out of your pocket take it out 이런 것들 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잘 아시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비교 부분입니다. 진짜 좀 나가네? 어? 여기는 됐고 여기 문제풀이 할 차례인가? 여기 문제풀인가요? 아니요. 여기 문제풀이 했어요? 네. 했습니까? 여기 문제풀인가요? 네. 54, 54. 문제풀이. 자, 비교급, 최상급 비교. 이제 본격적인 겁니다. 자, 원급 비교. 이번 시험 범위에 여러분들 포함되니까 꼭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넌 말고. 오케이. 그 다음에 비교급, 최상급 비교도 마찬가지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알아주시고요. 니네는 아마 들어갈 거야. 뭐 어쨌든 뭐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비교 파트에 뭐 한꺼번에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교과서에는 잘라서 이렇게 배우지만 우리는 문법이라는 걸 한꺼번에 배울 때는 뭐 비교 파트, 뭐 관계사 파트 이렇게 한꺼번에 배우니까 그때 비슷한 것들을 한꺼번에 배울 때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문법을 정리할 땐 더 좋은 방법입니다. 자, 뭐 비교급, 최상급 비교에서 뭐 정리할 만한 것,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 뭐 일단 뭐 간단한 표현, 내, 너보다 내가 더 커? I'm older than you. 그렇죠, 이거죠. 뭐, 그 다음에 뭐 초딩이 아니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르다 얘기 굳이 할 필요 없겠죠. 됐습니까? 뭐 이딴 거 쓰고 선생님 이거 맞죠? 잊지 마시고요.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의외라기보다는 사실 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비교급을 어떻게 만드는가는 포커스 52에서 다뤘지만 비교급 최상급 어떻게 만드는지는 선생님이 그 모든 형용사와 모든 부사를 비교급 형용사를 다 반복해서 얘기할까? 뭐 하나 만들까? 괜찮겠어? 네. 하나 만들어도 되는데 괜찮습니까? 넣어둘까요? 여러분들이 할 거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무슨 뜻인데 얇은 오케이 얇은 날씬알인데 비교급 뭐예요? 디너 N 한 번 더 쓰는 거죠? 네 최상급 디니스트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방금 했던 이 녀석은 단모 단자죠. 단모 단자의 마지막 자음 한 번 더 쓴다는 거죠. 비교급만 쓰면 되겠죠. 최상급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조율시면 될 거 뭐 이런 것도 있죠? 그쵸? 얘는 비교급이 해, 네, 이해. 네. Y로 끝나면 경우에 따라서 I, ER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끝나면 뭐 이런 거는 뭐다? 비교급이? Worth, 그렇죠. Famous word 이런 거 없습니다. Worth 씁니다. 이게 편하죠 차라리. 그 다음에 심플 같은 애 여기에 지금 아까 뭐 그 앞쪽에 안 다뤘는데 심플 같은 경우에는 뭐도 되냐 하면 심플러도 되고요 more simple 이런 애들도 있어요. 됐습니까? simpler 뭐 그러니까 따로 이걸 뭐 이게 심플이 심플러도 있다 more simple도 있다 이거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일단 심플러를 만났을 때
아, 이게 뭔 뜻인가? more simple 만났을 때 이게 뭔 뜻인가? 그걸 알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게, 뭐, 잘, 중2 문법 책엔 이거 잘안 다루는데, 이 책엔 다뤘어요. far는 뭐도 되고, farther도 되고, 뭐도 된다? further도 되는데, 뜻이 다르다. 왜냐하면 far의 뜻이 거리상 더 먼도 있지만, 정도가 더 심한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리상 더 먼의 비교급이고, 이건 정도가 심한의 비교급이다. 그래서 얘는 더 먼이고, 얘는 더 심한, 더 심하게. 더 강하게 라는 뜻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뭐 이런 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뭔가 이상해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 얘도 마찬가지. 뭐 이렇게 써놨는데 이런 거본적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교급은 어떤 몇개 사이에 비교할 때둘 사이에 써 있을까? 어떤 두 그룹 사이에 비교할 수도 있고요. 두 개체 사이에 비교할 수도 어쨌든 두 개라야 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최상급은 비교급과 비교했을 때셋 이상을 비교할 때 쓰는 게 최상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상급은 이제 더를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 키 크다는 I am the tallest.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 뒤에 오는 걸 표현하는 방법이 이거를 쓰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쓰는 경우도 있었는데 뭐 in을 쓰는 거 아무거나 해볼까? in my class 이렇게 뭐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을 쓴다 했죠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of를 쓰는 경우는 뭐였습니까? 뭐 아무거나 해볼까? of my friends 그래서 of를 쓰는 경우 누구누구들 중에서 할때 of 플러스 복수명사 씁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셔야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그런 것들에 관련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뻔합니다. Anne's hair is, 그랬습니까? 유리즈 뒤에 생겼던 말, 유리즈 hair이죠. Anne의 머리카락이 유리의 머리카락보다 더 길다.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뭐, 된 햄버거도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I think hot dogs are better than 햄버거 뭐 good than 이렇게 하는 사람 없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러시안이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으로 쓰였어요 그렇죠 여기 랭귀지란 말 보이죠 그러니까 러시아의도 되고 러시아인도 되지만 여기는 러시아어죠 think 뒤에 뭐 살아있는지는 아시겠죠 완벽한 문장 겁 만드는 거 I think that Russian is the difficult language in the world. Too difficult. 결국 1번 문제는, A 문제는, 이제 뭐, 그 형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롱은 기본 형태, 그다음에 굿은 불규칙, 뭐, 굿은 뭐, 굿, 베러, 베스트 나온 김에, 불규칙 애들 몇명더 불러볼까? 굿, 베러, 베스트, 웰, 베러, 베스트, 또 불규칙 애들 누가 있었더라? 배드, 워스, 워스트, 일, 워스, 워스트. 이런 애들도 있었죠. 그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녀석은 more나 most 쓰는 애들 이런 애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틀렸대요. 그럼 여기에 than the dog이 개보다죠. 그쵸?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개보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더 뭐뭐라는 뜻에 무슨 급이 필요하다. 그래서 the pig is than the dog. fatter 쓸때 t 한번더 쓰는 거 주의하란 말이죠. 그 다음에 these buildings are very old than those. 자, 이 B의 2번 문제는 위에 설명에는 없죠? 그쵸? B의 2번 문제 위에 설명에 있었나? CF, 아, 있었습니까? 아, 있네요. 그쵸? 선생님 설명했죠? 훨씬, 훨씬. 그래서 these buildings are 다섯 개 중에 뭐 할래? M으로 시작하는 much older than those. E로 시작하는 even older. F로 시작하는 Far older, A로 시작하는 a lot older, S로 시작하는 still older. 그렇죠. 이런 것들. 훨씬 5종 세트였죠. Much older, far older, even older, still older, a lot older. Those 뒤에 생겼던 말은 those buildings. Did 뒤에도 셀수 있고 복수라 해야 되고요. Those 뒤에도 셀수 있고 복수라 해야 되죠. 이 건물이 저 건물보다 훨씬 낡았다. 훨씬 오래됐다. Much older than. 그 다음에,
이거 너무 뻔하네요. 일단 this backpack is heavy 했듯이 이 가방이 너무 무겁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the other야, the other. the other를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한 적 있냐면 뭐 the other였어? one blah blah. 자, 이런 설명했는데 기억납니까? one blah blah, the other. 그쵸? the other blah blah. 그 다음에 뭐 했냐면 one blah blah. another blah blah, the other blah blah 이런 얘기도 했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뭐 했냐면 some blah blah, others blah blah 이런 얘기 했었죠? 오케이. 그럼 뭐 그림 그려야 되나요? 아, 이거 색깔 바꿔야 되고 귀찮은데. 색깔이 모자란데? 이상하네. 없어지네. 에이, 몰라, 몰라. 얇은 노란색이 생각해! 그 다음에, 야, 이거 그림 그리려니까 귀찮네. 아, 뭐 아무거나 하나 없나? 딴 거? 뭐 이런 상황에 쓰는 걸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there are two birds. One is red. The other is black. One, the other는 두 개가 있을 때 한 개를 얘기한 다음에 더가 붙으면 더가 붙는 순간 더 이상 남은 건 없다라는 뜻이라 했죠. 더가 붙는 순간. 그 다음에 one, another, the other. one is black, one is red, another is red, and the other is yellow. 마찬가지 더가 붙는 순간 더 이상 남은 건 없다라는 뜻이었죠. 근데 여기 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some are red, others are black 하고 남아있는 거 뭐 몇 개 안 돼서 굳이 얘기 안 하겠다. 남은 게 있다라는 얘기인데 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더가 붙는 순간 아 이제 더 얘기할 그러니까 더가 더 누가 막 얘는 이렇고요 쟤는 저렇고요 막 누가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아 지겨워 죽겠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얘기 끝났다는 거 알 수가 있어? 더가 붙는 순간 아 이제 마지막 얘기하는구나. 됐습니까? 네. 이거 병렬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쨌든 뭐 답은 쉽습니다. 그래서 맞는 문장을 고쳐 읽으면 this backpack is heavier than the other. 그래서 몇 개의 가방을 비교하고 있어?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가방하고 다른 가방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더 무겁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athlete이 그래서 뭐든가요? 그렇죠. 그래서 of all 뒤에 생략된 말 보이겠네요. of all athletes가 생략됐죠. 됐습니까? Overall athlete. 그럼 overall athlete의 뜻은 모든 운동 선수들 중에서 있습니까? 자, 그러면 모든 운동 선수들 overall athlete는 몇 명을 비교한 거야? 두 명 비교한 거야? 두 명 이상이야? 2명 이상. 아, 세 명 이상이라 해야 되겠구나. 미안합니다. 있습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얘는 비교급이 아니고 무슨 급? 3등. 그렇죠. Eric is the young, Eric is the youngest athlete of all athletes. 어떤 뭐 올림픽 같은데 출전했는데 모든 거기 출전한 모든 선수들 중에서 가장 어리다 얘기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오케이, 그다음 칼질하기 세 개 칼질부터 합니다. 누가? 여자가. 누구보다? TV보다. 어찌 어떻다? 훨씬 더 없어. 그렇죠. 이 훨씬이란 단어가 5종 세트 중에 A로 시작하는 거 썼군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두 번째. 누가? 나는. 뭐보다? 평소보다. 어찌 일어났다? 더 일찍 일어났다. 됐습니까? 이 부분이 비교급. 이 부분이 비교급인데 훨씬이란 말로 비교. 고래는 바다에서 가장 크대요. 누가? 고래가. 자, 바다에서는 누구누구 들 중에서야? 어디에서야? 어디에서? 그러면 인 있겠어요? 오브 있겠어요? 인. 그렇죠. 어떤 동물이다? 가장 큰 동물이다. 최상급 표현하니, 최상급 표현이니까 최상급은 뭐 좋아해? 더. 더를.
있네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T보다 훨씬 더 비싸면 누가 a car is a lot more expensive than TV. 가 expensive than a TV. Car is a lot more expensive than a TV. A lot more expensive, even more expensive. 뭐 익히세요. 네. 그다음 계속해서 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대요. 시제는 과거죠. 누가 뭐 했다? 아이가 가렵했다. 어찌 가렵했다? Earlier than usual. 그렇죠. Earlier than. 그래서 earlier than usual은 이거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뭐 sooner than usual이나 earlier than usual이나 이런 것들. I got up earlier than usual.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고래가 바다에서 가장 큰 동물이니까 그래서 누가 웨일이 뭐다? Largest animal이다. The largest animal이다. 그 다음에 where? In the ocean에서 Whale is the largest animal in the ocean.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표현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상자가 이 의자보다 더 무겁다. 누가 이 상자가 누구보다? 이 의자보다. 오케이, 훨씬 더 무겁대죠. 그 다음에 누가? 오케이, 뭐다? 높은 산이다. 어디에서? 지구에서 또는 세계에서. 그 다음에 누구 중에서? 모든 산들 중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해보라고 했는데 뭐 그게 어렵지. 어려웠나요? 오케이, 첫 번째부터 누가 this box is heavier. 그래서 이로 시작하는 훨씬 더면 even heavier than this chair 되겠죠. 오케이, 뭐 문제는 뭐 even 쓸 필요 없지만 뭐 훨씬이란 거 익힐 겸에 even heavier than, much heavier than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누가 Mount Everest가 is the Highest mountain이다. Highest mountain이다. 그 다음에, 뭐, 지구에서? Okay, on the earth. 안 되겠죠. On the earth. 또는 뭐, 세상에서 in the world. 이런 표현도 가능하죠. On the earth, in the world. 마운트 에베레스트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산들 중에서 하고 싶으면 까지만 해도 되는 거죠. of all 뒤에 생겼던 말 of all mountains. 특정한 산과 비교하는 겁니까? 모든 일반적인 모든 산과 다 비교하는 겁니까? 모든 산과 다. 그래서 of all 또는 of all mountains. N이 빠졌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뭐 질문사항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나? Is there some questions about this focus? 뭐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네. 오케이, 노였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s 원급 as 주어 동사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SM, SM 이러고 다닌단 말이죠. SM, SM. 그렇습니까? 가능한 빨리, 가능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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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 다음에 배수사를 이용한 비교에서는, 여기서 안 다룬 게 하나 있네요. 배수사 이용. 설명해서. 만약에, 색깔 바꿔야 되겠네. 뭐, 빵인데 하나는 이만하고, 하나는 이만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를 주어로 해서, 그래서 이 팬케이크라 치자. 됐습니까? 얘는 this pancake이라고 할 거야. 얘는 그러면 that one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말로 먼저 하면 이 pancake은 저 pancake에 얼마만큼 커? 그렇죠. 절반만큼 크죠. 그걸 이제 영어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this pancake is 그렇죠. Half as big as that one.
이것도 베이스 서빙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를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은 얘를 뭐로 바꾸는 순간? den으로 바꾸는 순간 여기 어떻게 바뀌겠어? 이걸 이렇게 바뀌겠죠. 이것도 똑같은 표현 맞습니까? 이것도 배수사 비교입니다. This pancake is as half as is half as big as that one. This pancake is half as big as 절반만큼 크다. Half as big as. 배수사라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탈천생어. 이거 영어로 쓰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배란 말이에요. 배. 공. 그래서 배수사라고. 됐습니까? 2 곱하기 2는 4다. 됐습니까? 그래서 배수사라는 게 곱셈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근데 지금 얘는 몇 분의 몇을 곱한 거야? 분의 1을 곱한 거니까 절반 크기다라는 표현이 된 거예요. 배수사가 뭔지에 대해서 곱셈을 결국 배수사라고 얘기한다는 얘기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기수가 뭔지 뭐 기수는 1 2 3 4. 서술은 순서를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니까 first second 이렇게 서수다 이런 얘기도 쓰고요. 자, 그럼 어딘가 잘못됐대. 뭔 얘기 하고 싶은데 여기는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찾기. I always try to laugh as much as possible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얘는 땀 흘려 시험 삼아 해보는 거야. 땀 흘려요. 그래서 나는 항상 해본다야 노력한다야. 노력한다. 그렇죠. 무엇을 노력한대요? 가능한 많이 웃으려고. 그렇죠. 가능한 많이 웃으려고 애쓰는 말. 가능한 많이. 그러면 지금 여기 가능한 많이라는 뜻이 틀렸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항상 웃으려고 애쓴다. I always try to laugh. 가능한 많이 possible. 그래서 possible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위에 설명이 있으니까. I always try to laugh as much as possible.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준호 threw the ball as high as he can. 누가 뭐 했대? 준호가 threw 했죠? What? Okay, how? High as he can. 그가 할 수 있는 한 높이 공을 던졌다. 그거 할 수 있는 한 높이 as high as he can. 어디 틀렸어? 그쵸. 됐습니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can을 뭐로 바꾸든지 could로 바꾸든지 아니면 through를 throws로 바꾸든지 뭐 보통 답지에는 여기에 뭐가 쓰여있겠다? could가 쓰여있겠죠.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시제의 일치. 여기에 he 앞에 있는 as를 보고 접속사입니다. 이거 접속사.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가 생략될 수, 아니, 주어 동사가 있을 수 있고, 근데 뭐 as 뒤에 있는 주어 동사는 이 주어만 놔두고 동사 부분 생략해서 많이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제 일치에 대한 문제였고, 이거 자주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he could를 뭐로 바꿀 수 있어요? he could를 as high as possible로 바꿀 수 있으니까 possible은 여기 시제 봤습니까? 네. 주어 확인했습니까? 네. 그럼 possible 대신 쓸 수 있는 건 I always try to laugh as much as I can. 이 바꿀 수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looked into her eyes as longer as possible. 그래서 그가 들여다봤죠. 뭘 들여다봤어요? 그녀의 눈을. 어떻게 들여다봤대요? 가능한 오랫동안. 가능한 오랫동안이라는 표현 부분이 틀렸죠? 네. 그렇죠. 가능한 오랫동안은 뭐다? As long as possible. 그럼 선생님 possible에 밑줄 꼽겠죠? 네.
그 순간 여러분들은 예 쳐다보고 예 쳐다봤습니까? 그럼 possible로 뭐로 바꿔 쓸수 있다? As long as 그쵸, he could죠. 그러니까 he looked into her eyes as long as he could. As long as possible. 가능한 오랫동안 그녀의 눈을 쳐다봤다. 닭살 돋네요. 맞습니까? The boy shouted help more loudly as he could. 그래서 그 남자애가 소리 질렀죠. 뭐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 질렀죠. 네. 그럼 more loudly as he could는 무슨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가 할수 있는 한큰 소리로죠. 그렇죠? 그가 할수 있는 한큰 소리로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된다? Loudly as he could. Loudly 무슨 시야? Loud noise 한 뭐예요? Loud noise. 큰 소음이죠. Loud는 무슨 시고? 어떤 시에 ly 붙였으니까 어찌 소리 질렀다. Loudly가 하는 일은 shouted를 꾸며주고 있죠. 어찌 소리 질렀다. 크게 소리 질렀는데 어찌 크게 소리 질렀다. 그가 할수 있는 한 크게. As loudly as he could. 그가 할수 있는 한 크게. Could. He could 마찬가지 as loudly as possible. Possible은 시제도 신경 쓸 필요 없고 주어가 누구인지 신경 쓸 필요도 없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pair가 뭐야? 배죠. 그러면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pairs are as twice expensive as apples these days 하고 있는데, 그래서 these days는 L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뭐던가요? Nowadays. 아, N으로 시작하는 겁니까? Nowadays.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lately고, 그 다음에 recently죠. recent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these days, lately, recently, nowadays 전부 다 무슨 뜻? 그렇죠. 요즘, 최근에. 됐습니까? 이 중에 하나만 조사해오라 그랬는데 동의는 어느 거 찾아왔어? 뭐, 두개 찾아왔어? 오케이. 그거 찾아오느라고 어제 3시까지 공부했지. 그래서 지금 도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럼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요즘에 누가 누구랑 비교했을 때 어찌 어떻단 얘기입니까? 요즘 배가 사과랑 비교했을 때두 배만큼 비싸다.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요즘은 배가 사과랑 비교했을 때두 배만큼 비싸다. 그렇습니까? Okay. Pears are as twice expensive as apples. 이래서 이런 표현은 통째로 이게 좀 길죠? 그쵸? 길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길면 여러분들 잘못 외우는 일이 생기죠. Pears are twice as expensive as. 뭐라고요? Pears are twice as expensive as. 됐습니까? 여기가 얘가 틀렸죠. Twice as expensive as. 그러니까 as twice expensive 아니고 twice as expensive as twice as expensive as twice as expensive as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하겠죠. pairs are twice as expensive as apples these days 문장인데 이게 굳이 다 쓰는 이유는 뭐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렇죠? 자,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twice more expensive than apples. 여기가 than apples 하고 같은 뜻이요. 두배더 비싸다나 두 배만큼 비싸다나 똑같은 얘기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뜻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배수사 비교급 비교했고요. 그다음에 배수사 원급 비교. 그래서 배수사 원급 비교와 배수사 비교급 비교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두 배만큼 비싸다나 두배더 비싸다나 같잖아. 똑같은 얘기다 그거.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뜻이다라고 수업할 때 얘기했었죠. 오케이. 그다음에 이번엔 뭐 해석하라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쿠드가 맞는지 틀린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얼른 뭐 쳐다보면 돼. 렌 쳐다보면 맞아요? 당연히 맞겠죠. 이거 해석하라는 건데 틀리게 해놓죠. 그래서 수가 렌 했죠? Where? To school. How?
She could. 그래서 as fast as she could는 무슨 뜻이고, 그녀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학교로 달려갔다. 됐습니까? 그래서 she could는 as fast as possible. could 뒤에 생략된 말은 she could run to school이 생략됐겠죠, 뭐. 얘가 접속사를 했으니까 뒤에는 문장이 올 수가 있겠죠. She ran to school as fast as she could run to school. 그녀가 학교로 뛰어갈 수 있는 한 최대한 빠르게 달려갔다. 그 다음에 this watch is four times as expensive as that one은 이 시계가 몇 배만큼 비싸다? 비싸다. 뭐랑 비교했을 때? 저거랑 비교했을 때.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this watch가 만 원이야. 그러면 that watch는 얼마지? 그렇죠. 2,500원이란 얘기죠. 나누기 4 할 줄 아니? 라고 물어본 건데요. 다 할 줄 알죠? 네. 그렇죠? Dead watch가 2,500원이면 뭐 할 줄 아니? 곱하기 4 할 줄 아니? 라고 한 거죠. Okay. The train to Busan.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Is twice as fast as the bus. 그래서 어떤 뭐가? 저가 뭐랑 비교했을 때? 아무 버스랑 비교한 겁니까? 아니죠. 그 버스랑 특정 버스죠. 그 버스랑 비교했을 때 몇 배만큼 빠르다? 2배만큼 빠르다. 됐습니까? 그래서 the train to Busan이 200km per hour라면 the 버스는 100km per hour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나누기 할 줄 아니, 곱하기 할 줄 아니, 뭐 이런 얘기 한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해라. 그래서 used books가 뭐였더라? 중고책. 그래서 these books are twice as expensive as the used books. 그래서 이 책이 몇 배만큼 비싸다? 2배만큼 비싸다. 자, 이 부분은 이미 기억합니다. 두 배만큼 비싼? twice as expensive as. 됐습니까? 그럼 똑같은 표현 하라 그랬으니까, 아, 이거 그거구나. 이거 배수사 비교. 계속 보이죠. 배수사 비교. 그 다음에 얘는 계속 보이는 거 아니군요. 그래서 이걸 바꾸란 얘기. as, 뭐 그거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배수사 비교는 배수사 원급 비교는 배수사 비교급 비교라고 똑같다 했으니까 these books are twice more expensive than the used books 하면 되겠죠. twice more expensive than the used books. 두 배 더 비싸다나 두 배만큼 비싸다나 똑같은 얘기라는 얘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 blue stick is three times longer than the black one. 그래서 파란색 막대기가 까만색 막대기보다 세 배 더 길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three times as the black one. Three times as long as. Three times as long as. 뭐라고요? Three times as long as.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이 여러분 장문이 생각보다 손을 덜덜 떱니다. 세 배만큼 긴. Three times as long as.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arrived at the park as early as possible. 누가 뭐 했? They가 어디에 뭐 했다? Arrived at the where? How? Early as possible.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공원에 가능한 일찍 도착했다라는 표현은 they 쳐다보고 arrived 써봤나요? 네. 그러면 they arrived the park as early as they could. 쳐다봤다며. 맞습니까? 쳐다봤죠. 그렇죠. 멍하니. They can 아니죠. 시제일치. 그 다음에 try to read as fast as you can without stopping. 그 다음에 without stopping이 무슨 뜻이라고? 멈추지 않고서. 그렇죠. 뭐뭐 하지 않고서라 했죠. 멈추지. 그러면 여기에 try는 시험 삼아 해보는 거야? 땀을 뻘뻘 흘리며 애쓰는 거야? 땀을 뻘뻘 흘리며 애쓰. 그렇죠. 읽으려고 애써라.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이죠. 그 말은 얘가 목적으로서 to do와 to do가 doing, to do와 doing이 나올 수 있고
목적어로서 뭐가 온, 목적어란 얘기 계속 합니다, 선생님이. 그 목적어란 얘기 결국 명사적 문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읽으려고 애쓰세요. 노력하세요. Try to read. 어떻게? As fast as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한 빠르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표현은 뭐 간단하겠네요. 칸수가 몇 개가 돼 있을 거냐면, without stopping 있으면 한 칸, 두 칸, 세 칸이겠, 아, 세 칸, 네 칸이겠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네 뭐. 그래서 가볼까요? Try to read as fast as possible without stopping. 됐습니까? possible 반대말은 뭐예요? impossible. 이거. mission. 이 뭔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mission impossible. mission impossible. 불가능한 임무지.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mission하고 impossible 사이에 뭐가 생겼다? 네. 그렇죠. 그렇죠. 어떤 임무? 불가능한 임무라네. 그렇습니까? possible, impossible. 반대말 관계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칼질하기. 애는 가능한 천천히 수행했다. 과거 시제라고 확인했죠. 누가? 어찌? 가능한 천천히. 뭐 했다? 수영했다. 오케이. 그래서 애니 수영했다 부터 시작하는데 누가 뭐 했다? 애니 스웸이죠. 스웸했다. 스윔, 스웸, 스웜. 모르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를 가능한 천천히라고 했는데 과거 시제 좀 길게 할까? 짧게 할까? 짧게, 예, 알겠습니다. 아우, 그렇죠. As slowly as possibl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 N하고 swim 쳐다봤습니까? 네. 그러면 as slowly as she could. 됐습니까? And swim as slowly as she could. 또는 possible. 뭐, 이런 짓은 제발 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이런 짓 마세요, 제발. 아, 이겁니다. 그럼 칼질하기. 토니는 나보다 두 배 더 빠르게 달렸다. 누가? 토니는. 오케이. 누구랑 비교했을 때? 나랑 비교했을 때. 몇 배만큼 더 빠르게? 두 배만큼 더 빠르게. 뭐 했었다? 달렸었다. 오케이. 표현 방법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왜? 지금 뭔 수사 비교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더 란 말이 있으니까 여기에 충실하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 했다? 토니가 랜 했다. 어찌? 더를 살리자니까? twice faster than me. 됐습니까? 토니 ran twice faster than me. 됐습니까? 근데 얘가 똑같은 표현이 뭐다? 그렇죠. As fast as me. 그리고 여기에 있는 as도 그렇고 than도 그렇고 둘 다 전치사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접속사죠. 그래서 원칙은 이거라 했어요. 원칙은. 됐습니까? 근데 I로 문장이 끝나면 되게 이상하겠죠. 맨날 문장 시작할 때 있던 놈이. 그래서 이거는 원래 안 되는데 느낌상 되게 해준 겁니다. 뭐냐면 여기에 뭐가 생겼냐면 이런 게 생겼기 때문에. 아이고야. 됐습니까? 네. 네, 그럼 원칙은 I라는 거. Tony ran twice faster than I ran. Tony ran twice as fast as I ran인데 그냥 이런 식으로 써도 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다음에 설명인가요 이제? 아, 이제 설명했네? 에이, 되게 빠르게 했네. 잘했네, 잘했어. 뭐 이제 비교급 했는데 비교급은 크게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y는 x 제곱의 그래프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느낌으로 내가 행복하다고 해볼까요? 이런 느낌으로 나는 행복하다. I am happy죠 이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행복하다고 D로 시작하는 단어를 해볼까요? I get happy. 됐습니까? 근데 이런 느낌으로 행복해진다 하고 싶으면 I get happier and happier 한다 그 얘기였습니다. 됐습니까? 그냥 더비가 좀 어렵다 했어요. 더비. 더 할수록 더 한다. 됐습니까?
아, 쟤 진짜 봐주면 봐줄수록 숙제를 더안 해온다 그런 거 있잖아. 그렇죠? 내버려 더 놔둘수록 더 숙제를 안 해온다. 그렇죠? 뭐 가면 뭐더별 얘기 안 할수록 자꾸 존다, 더 존다 그런 거. 그렇죠? 더 늦게 잘수록 더 졸린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그런 표현할 때더 높이 올라갈수록 추워진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더 일찍 일어날수록 더 졸린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새가, 그렇죠. 저 일찍 일어나는 새는 벌레를 잡지만 일찍 일어나는 벌레는 잡혀 먹히죠, 뭐. 됐습니까? 그래서 뭐 벌레 입장에서 더 일찍 일어날수록 더뭐할 확률이 높아진다? 죽을 확률이 높아지고. 됐습니까? 뭐새 입장에서는 더 일찍 일어날수록 더 배가 불러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더 할수록 더 한다. 이런 표현이 더비더비다. 근데 더비더비를 내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했어.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이거부터 했어요. 만약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간다면 더 추워집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할수록 뭐할 것이다 해야 되니까. 됐습니까? 얘는 뭐가 있기 때문에,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몇 문장을 붙여놨어. 두 문장 붙여놨죠. 당연히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부서져 이렇게 빠져도 되죠. 정리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더 추워집니다. 만약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간다면. 그렇습니까? 그런데 얘가 이제 더비더비가 되는 과정은 너랑 너 앞으로 와. 그렇습니까? 대신 뭐가 없어져? 접속사가 없어지죠. 너는 일로 오고, 너 없어진다 했죠. 너도 일로 와. 그쵸? 근데 여러분들 문장의 시작이 이렇게 주어가 아닌 걸로 시작하는 거잘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마음의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뭘쓸 거야? 더비더비 쓸 거야. 그렇습니까? 일반적인 누가 다로 시작되는 게 아니야! 라는 사인으로 뭘 썼다? 더를 쓰고 여기도 더를 쓰는 거예요. The higher we go up, the colder it will get. 이렇게 하는 게 더비더비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이 부분의 의미가 중요하지 않는 이상은, 이 부분의 의미가 특별히 중요하지 않으면 뭐 해도 된다? 이렇게 해도 된다. The higher, the colder. 더 높이, 더 추워져. 아,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추워진다는 얘기구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모던 아트 있죠, 모던 아트. 모던 아트가 뭐예요? 예, 현대미술이죠. 현대미술. 모던 아트의 발달 과정을 보면, 바우하우스라고 하는, 바우하우스라고 하는 디자인 스쿨에, 나중에 뭐 여러분들 미술사나 이런 거에 관심 있으면, 모던 아트 한번, 일단 미술계에서 모던 아트 한번 봅시다. 어떤 그림을 보고 모던 아트라고 하는지. 얘가 무슨 모던 아트야? 뭐 이런 거 있네. 이런 거에 이제 모던 아트의 느낌이죠. 이런 게 모던 아트죠. 이런 느낌이 드는 걸 모던 아트. 아니면 뭐 이런 것도 괜찮아. 이런 것도 모던 아트의 느낌입니다. 이런 건 모던 아트라고 보기 좀 그렇고. 이거는 아주 최신의 경향인 거고요. 1800년대 후반이나 1900년대 초반의 그림의 유행은 얘들 갖고는 안 되겠는데? 내가 작가들 영어 이름 모르니까. 대표적인 모던 아트입니다. 이런 아트. 그렇죠? 이거 말고 이제 예를 들어서 모던 아트 전에 르네상스 시대 아트의 대표적인 사람은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이 르네상스 시기에 유명한 사람이죠. 그렇죠? 이 사람의 그림이 이렇습니다. 그렇죠? 이런 그림이 클래시컬 아트고요. 그 이후에 이제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에 어떤 분위기였냐 하면은 뭐 이런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여러 이런 영향을 끼친 게 바우하우스라는 어떤 그 미술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그 바우하우스파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모토가 뭐였냐면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더 less 더 better라고 그랬어요. 더 less 더 better가 이 사람들의 모토였어요. 리틀의 비교급이죠? 굿의 비교급이죠? 이 더, 레스, 더, 베럴가 이 사람 고든아트의 모토였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그렇죠. 더 줄일수록 더 좋다. 라고 여기 더비, 더비를 사용해서 이 사람 더, 레스, 더, 베럴 이렇게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던 아키텍트, 모던 아키텍트의 경향이 이러한 느낌이 들죠. 모던 아키텍트의 느낌이. 아키텍트가 뭐예요? 혹시 아는 사람 있나? 아키텍처, 아키텍트 이런 느낌이 들죠. 모든 아키텍처가 그렇죠? 아키텍처 뭐겠어요? 그렇죠? 건물이죠. 건물 건축 그렇죠? 아까 그 그림이랑 뭔가 좀 비슷한가요? 안 비슷한가요? 뭐 이런 거를 똑바로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잖아 그냥 이렇잖아. 그렇죠? 옛날 고딕 아키텍처 한번 볼까요? 고딕 아키텍처 이게 고딕 아키텍처죠. 그렇죠? 오너먼트가 엄청나게 많죠. 다양한 오너먼트들이 있죠. 그렇죠? 이게 모던 아키 아이고 이게 뭐 고딕 클래시컬 아키 뭐 그다음에 뭐 이거 말고도 뭐 바로크도 있고요. 바로크는 내가 영어 스펠링을 모르겠으니까 안다. 바로크 형식이죠. 저 이런 거하고 아까 모던 아키텍처하고 분위기가 확 다르죠. 몬드리안의 그림 같은 거. 그래서 얘들의 모토가 그래서 뭐라고? The less, the better. 더레스 더베러의 경향을 띈 아키텍처가 고딕 아니고 창문에 막 온갖 장식 이런 게막 있어 여기 때는 그렇죠? 막 이런데 창문만 비교해도 왜 모던으로 안 가? 좀 스쳐야 돼? 창문이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네모나죠 네모. 점과 선과 이런 단순한 형태. 얘는 모던이라기보다는 좀더 현대 쪽으로 온 거고요. 이런 건물에 살면 좋을까? 그러니까 선을 좀 단순하죠. 심플하죠. 심플하게. 안도다다오. 이런 사람. 깔끔하죠, 그냥. 너무 깔끔한가요?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모던 아키텍처. 그냥 오직 선과 면으로 막 구성되어 있죠.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과학 기술이 뒷받침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아치 구조로 이렇게 만들었던 창문 같은 게왜 아치 구조로 할 수밖에 없냐. 넓은 공간에 찍어 누르는 걸뭐 할래 버틸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찍어 누르는 힘 버틸려면. 근데 버틸 수 있게 됐단 말이야. 철골 구조가 가능하면서. 그래서 뭐라고 얘들이 짓거릴 수 있었다? Less the better. 라고 짓거릴 수가 있었다. 뭐의 발달 덕분에? 과학기술의 발달 덕분에.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더비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더 순을. 그래서 관련된 문제들. 날씨가 더 따뜻해질수록 나는 기분이 더 좋아진대요. 그렇죠? 그러면 어떠하게 더 워머하게 누가 뭐 하면 또 그러면 어떠하게 더 배럴하게 누가 뭐 한다. 그렇죠? 아이가 필한다 이 말이죠. 얘를 똑같은 표현 뭔가로 바꿔 쓸수 있겠죠. 좀 이따 살펴보겠고요. 접속사를 사용한 표현도 여러분들이 뭐 했을지 모르겠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해보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누가 뭐 할수록 우리가 무엇을 뭐 할수록 더 많은 돈을 벌수록
더 어떠하게 더 많은 것을 뭐 하게 된다? 오케이. 그러면 더 많은 돈을 그렇죠. 머니를 엉뚱한 데 갖다 놓지 말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더 more money를 누가 뭐 할수록 we가 earn 할수록 더 more things를 we가 want 하게 된다. 그렇습니까? The more we want 하고 해서 the more 뒤에 생겼단 말은 뭐 things 같은 게 생겼던 거죠. The more money we earn, the more things we want. 그러니까 여기까지 더비였으니까 접속사를 사용한 표현 생각해 보세요. 오염된 강이 뭐 4대강 사업을 안 했나? 오케이. 그래서 the polluted river가 will get cleaner and cleaner. get 뒤에 어떤 식올수 있고 원형이 오면 y는 x의 그래프, 비교급 and 비교급 오면 x 제곱의 그래프 그런 얘기 했습니다. cleaner and cleaner. 오케이. 그러면 pollute가 무슨 뜻일까요? pollute. 오케이. 그렇죠. 오염시키다. 뭘 보고 할수 있냐면 여기에 이거부터죠. 이디 그러면 얘는 폴루트에 얘가 어떤 시라면 입장 바뀐 어떤 시 거고 얘가 오염 리버가 폴루트를 시킨 거야 폴루트를 당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폴루트 당한 리버의 뜻이 오염된 강이면 폴루트의 뜻은 오염시키다 그러면 폴루션은 뭘것 같아 폴루션 그렇죠 오염이겠죠 뭐딱 봐도 생긴 게 무슨 시 모양이야 그렇죠 그니까 pollution 오염, air pollution, water pollution 이렇게 얘기하죠. 공기 오염, 수질 오염, soil pollution은 뭘까요? soil pollution, soil인데 토양 오염이죠. soil pollution 아니고 토양 오염.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돌아가서 the warmer the weather gets, the better I feel 같은 표현이 어떻게 시작하면 돼요? 그렇죠. if 주어 동사죠. if 누가 뭐 weather warmer 그렇죠. if the weather gets warmer 뭐가 사라집니까? 더가 사라지죠. if the weather gets warmer 그 다음에 마찬가지 더가 사라지면서 주어 동사 I feel better If the weather gets warmer, I feel better. 더비 되는 거죠. 접속사 사라지면서 얘들이 앞으로 가는데 더를 달고 앞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the warmer the weather gets, the better I feel.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if로 시작하죠. If we earn more money. 만약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벌게 된다면 의미죠. 그래서 we want more. We want more things. 그러니까 if we earn more money, we want more. 만약 우리가 돈을 더 벌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돼. 그렇습니까? 아, 그 아까 보였던 바로크 양식의 모토는 그럼 뭘까요? 바로크 양식. 아까 모던 아트의 모토가 더 레스 더 배더였다면 그렇죠. 바로크 양식은 더 more 더 better. 애들이 생긴 게 이러니까요. The more, the better. The more, the more. 막 온갖 장식을 계속 붙입니다. 순서가 고딕이고요. 고딕 다음 바로크고, 바로크 다음에 로코코고요. 로코코도 양식도 볼까요? 로코코 양식이에요. 그니까 베르사유 궁전 이런 데는 뭐 바로크 양식이고요. 뭐 어쨌든 계속해서 과잉이죠. 창문을 굳이 이렇게 만들 이유가 뭐가 있어? 고딕 양식은 그나마 어느 정도 이 넓은 거리를 커버하기 위한 어느 정도 이런 아치 형태. 뭐 이런 형태들 전부 다 이제 무게를 버티기 위한 그런 기능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여기다 뭘 자꾸 붙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바로크가 되고 로코코가 되고. 그러니까 막 로코코 양식까지 가니까 막
차분한 만드는데 막 세워라 내워라야. 어 그리고 결국 이게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집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창문 하나 만드는데 뭐 몇 억씩 들어. 로코코 양식.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뭐 교회가 붕괴되고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민주화 사회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권력이 어떤 특정 계층이 아니고 국민에게 있다라는 게 되면서 그러니까 어떤 게 다 맞물려 있어. 과학 발전에 의해서 이런 게 가능해지니까 파워가 누구한테 넘어가고 민중들에게 넘어가고 민중 이름은 빨갱이 같나? 어, 국민들에게 넘어가고 그렇습니까? 국민들이 모두 다 평범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집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 과학기술 뒷받침 해주니까 야, 쓸데없는 장식 없애고 깔끔하게 가자. 모든 미술에서도 그런 양식이 나타나는 거고 그게 건축에도 반영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제 물방울이 하나 똑 떨어지죠? 그럼 이게 물결이 일어나는 게 그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나비가 뭐 저기에서 날개짓을 했더니 여기 태풍이 분다 뭐 이런 것들. 과학이랑 사회는 따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미술에, 그러니까 미술사회도 보면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뭐 사회도 그렇게 변하고 민주화 사회가 되는 거. 뭐 다 그런 겁니다. 그런 거 배우는 게 여러분들 학교에서 중학교 때 그런 거 배우는 겁니다. 맞습니까? 재밌지 않나요? 말로 안 그렇군요. 그렇죠. 뭐 그렇죠. 공부하려고 그러면 로코코 양식으로 지어진 건축물은 무엇인가 있다고 걸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다음 중 바로코 양식의 건축물이 아닌 것은 뭐 이름이 있으니까. 뭐 건축물 보여준 김에 멋진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사그리다 파밀리아. 이 건물 본 적 없나요? 네, 처음 봐요. 좀 디테일한 그림 없나? 아, 좀 디테일한 그림. 좀 기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림이 너무 작다. 예? 무너지는 느낌입니까? 네. 필터. 큰 거만 모아볼까? 뭐가 커 이게? 그랬더니 크지도 않구만. 뭐 스페인에 있는 건물인데요. 직접? 아 역시 이 랜선 여행은 좀 한계가 있네. 디테일하게 좀 보이나 얘는? 뭐 좀 어떤 느낌? 내 좀 잘 안 보이겠네요. 너무 밝아서. 뭐 이런데 어떤 느낌인지 보입니까 이런 부분?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면 자세하게 보면 좋겠네요. 오케이. 그렇구요. 쓸데없는 얘기. 보면 날씨가 점점 더 따뜻해진다. 언제? It is getting warmer and warmer. 그 다음에 누가 더 movie star become famous. More famous. 원래는 more famous and more famous지만 그렇게 안 쓴다 했죠. More and more famous.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할수록 뭐 한다죠. 그래서 일단 더 나이가 들수록 메리가 The older Mary got. 시작하죠. 선생님이 설명을 잘못해놨군요. The older Mary got. The quieter she became. 그렇죠. The quieter she became. 그 다음에 더비죠. 네가 영어를 더 열심히. 그래서 어떻게 더 하더하게 누가 뭐 할수록 you practice English 할수록 더 어떠하게 누가 뭐 한다 you가 learn 한다 더 harder you practice English the faster you learn
그러니까 선생님 말 문제 풀 때는 더 하드하게 you practice English 할수록 더 패스트하게 you가 learn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읽힐 때는 더 hard you practice English, 더 fast you learn 이렇게 익숙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입이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더 balloon got bigger and bigger는 무슨 시제니까? 과거 시제니까 과거 시제 느낌 살려서 그 풍선이 점점 더 커졌다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the older you get, the wider you become은 어떠하게 누가 뭐 할수록 더 나이 많게 네가 되어 갈수록 네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말스럽게 더 어떠하게 누가 뭐 한다? 더 현명하게 넌 똑똑하게 너는 된다. 넌 나이가 들수록 더 똑똑해져. 뭐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닌 사람한테 뭐라 그래? 뭐라고 욕하지? 그렇죠? 나이를 했나요? 그렇습니까? 왜 웃지? 그렇게 더러운 표현, 그런 하지 마세요. 어른 표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예쁜 말만 써야죠. 여러분들은 마음이 아름다우니까. 됐습니까? 아닌가요? 그 아이가 점점 더 영리해졌다. 무슨 시제예요? 그래서 뭐 할래? 더뭐 할래? 할거 많은데 더. 네? The child got 할게요. Got smarter and smarter. The child를 칠레라고 썼네. The child got smarter and smarter. 뭐 child 대신에 뭐 kid 해도 되고요. 마음에 드는 거 하세요. got 대신에 쓸수 있는 것도 많네요. 그쵸?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쵸? 또뭐 이런 것도 있고요.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되어 갔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떠하게, 영어로 해야죠. 어떠하게 더, 뭘하게, 누가 뭐 할수록, 우리가 해봐 할수록, 어떠하게, 누가 뭐 한다, 우리가 원한다. The more we have, the more we want. 그러니까 if we have more, we want mo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57. 오케이. 57까지 가야 되겠어요. 제목이 이렇네요. 자, 얘는 별거 없습니다. 됐습니까? One of the 최상급. 말이 덜 끝났죠? One of the 최상급.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고요. 무슨 뜻이다? 가장 뭐뭐한 것들 중 하나. 이런 뜻. 가장 뭐 높은 동물들 중 하나. 이런 거. 있습니까? 이런 거할때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그러면 그냥 one of the 복수명사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 얘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바로 이거는 별거 아닌데 이게 좀 문제입니다. 원급과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선생님이 이제 이 파트를 시작하면서 이 파트에 마무리될 때 여러분들이 어떤 표현을 다재, 이게 뭐 우리말로 잘, 할, 우리말이 잘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것은 한국에서 가장 큰 동물이다. 라고 똑같은 다양한 우리말 표현을 해볼까요? 꼭 그것으로 시작 안 해도 됩니다. 자,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약간 좀이 한국, 우리말 표현을 좀 외울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일단 뭐가 가능하냐면, 아니죠. 가장이 아니죠. 똑같은 표현을 지금 무슨 급으로 하고 있습니까? 비교급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영어스럽게 할게요. 영어스럽게 쓰면 되게 이상한데. 이제 부정주어라고 하니까 부정주어를 우리말로 쓰니까 이상해. No building is
as tall as the building in Korea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말스럽게 이걸 바꾸면 한국에서 그 건물만큼 높은 건물은 없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게 되면 이제 이게 되면 뭐로 되냐면 그렇죠. 그 건물보다 더 높은 건물은 한국에 없다 를 영어스럽게 쓴 거예요. No building is higher than the building in Korea.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는데 일단 이거부터 이거는 뭐 가장 기본적인 거. It is the 토플 리스트 할까요? 괜히 빌딩했네. 간단한 거 같아. 어디에서니까 이렇게 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할 것도 없다. It is taller. Korea. 자, 그것이 한국에서 그것은 한국에서 그 어떤 다른 건물보다 더 높다 그러면 몇 등인 거야? 1등. 1등이죠. 1등 몇 개? 1개. 2등 몇 개? 2개. 2등. 아, 그러면 올림픽에서 단상에 올라갈 때 여기는 한 명 올라가 있고 여기 두 명 올라가 있고 여기 세 명 올라가 있대? 2등 몇 개? 오케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What, 비교급 than any other 무슨 명사? 자수명사 이기 때문입니다. 뭐 in Korea는 뭐 안 쓸게요 이제. 어차피 반복되니까. 똑같은 표현이에요. 예, taller than any other building in Korea.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 근데 이게 뭐 이렇게 해서 막 나쁜 놈들이 그러죠. 아, 이거 했어, 안 했어. 이거 틀렸어요. 이렇게 한다면. 비교급 된 애니 얻어 단수명사. 2등 몇 개? 한 개. 단수명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뭐 한국에서 그 건물만큼 높은 건물은 없다라는 표현은 No building is as tall as the building in Korea. 부정주어 원급 비교입니다. 없잖아, 없어. 만큼 큰 게 없어. 그 빌딩이 제일 높단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네. 이것도 더 빌딩으로 생각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건 뭐 거의 또, 얘는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조금만 고치면 되겠다. 네. 여기를 뭘로 고치고? 네. 더 빌딩. 이것들이 같은 표현인데 그러면 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본문에 어떤 부분에 이제 뭐 여러분들 교과서 본문에 생각해 보면 진짜 본문이랑 같은 걸 골라라 다른 걸 골라라 같은 뜻인 거 골라라 다른 뜻인 거 골라라 에 대해서 대비가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게 조금 빡세고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온다 이거지. 자, 뭐라고 돼 있는지 보겠습니다.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좀 많이 다를까. 그래서, 뭐, 것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들 좀 붙으세요. 됐습니까? 가장 뭐뭐 한 것들 중 하나. 자, 뭐뭐 중 하나라 그러면 당연히 복수 중에 하나라 해야죠. 단수 중에 하나가 어딨습니까? 됐습니까? 반드시 셀 수 있는 명사가 되고, 복수명사가 뒤에 오지만, 얘가 주어일 때는 안만 길어봤자, is다, he다, she다. 이거는 굳이 최상급이 없을 때도 얘기했습니다. One of my friends is 해야 된다는 얘기 했었죠. 내 친구 중 한 명인데 어떻게 아냐. He나 she인데 he is, she is 해야지 이런 얘기 했었죠. 오케이. 뭐 좋은 속담이 나오네요. One of the best ways is running away가 무슨 소리일까요? 달아나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최고의 좋은 36개가 제일 좋은 방법이다. 됐습니까? 치는 게 제일이다 이 말이죠. One of the best ways is running away. 오케이. 그래서 이 running away는 둘 중에 뭐예요? 그렇죠. 동명사죠. He is running away는 그는 달리는 중이다라는 현재 분사지만 얘는 달리는 것이다. 도망가는 것이다. 동명사죠. 그래서 뭐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치는 거야.
One of the best ways. 그래서 시험, 학교 시험 문제에 얍삽하게 이거 S 빼놓고 맞냐 틀렸냐 많이 한단 말입니다. 좋습니까? 네. The bee is one of the most diligent insects. 그래서 벌은 가장 부지런한 곤충들 중 하나다. 그니까 벌은 가장 most diligent insect 중 원이다. diligent 반대말 많이 했는데요. 그렇죠, 여러분들이죠. 그렇습니까? 아닌가요? lazy. diligent 부지런. 이게 주어일 때 여기에 is가 왔음을 조심하라 이겁니다. are가 오면 절대로 ways are지. ways are. 탁탁탁 붙죠. ways are 하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 여기에 이제 최고로 최고인 녀석이 여기 와. 최고인에 여기 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없다란 말이야. 뭐 얘만큼 뭐뭐한 애는 없다. 부정주어를 사용해서 최고로 높여줄 애가 여기 옵니다. 누구만큼 어떠어떠한 애는 없다. No other building is, no other buildings are as tall as the building. 그 다음에 뭐 no other buildings are taller than the building. 계속해서 여기에 최고인 애가 옵니다. 최고 높여줄 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비교급 than any other 무슨 명사? 2등 몇 개? 그렇습니까? 선생님 공동 2등도 있잖아. 아, 그런 특별한 경우 말고. 그렇습니까? 공동 2등이 어디 있습니까? 2등이 두 명이면 2등 없고 몇 등이에요? 3등이잖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2등은 한 명이라는 거, 한 개라는 거. 그래서 단수 명사. 그래서 나와있는 표현이 Sydney is the largest city in Australia. Sydney는 호주에서 가장 큰 도시다. 이게 기본 형태죠? 네. 그러니까 no other city in Australia. 어떤 누가 호주에 있는 그 어떤 다른 도시도 누구만큼 크진 않다? 크지는 않다. 선생님 크지는 않다. 여기 not 없는데요. 여기 no 있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해석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No other city in Australia is larger than Sydney. 그래서 뭐 그 어떤 다른 호주에 있는 그 어떤 다른 도시도 시드니보다 더 크진 않다. 시드니만큼 크진 않다. 전부 다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절대로 뭐 하지 마라. cities 하지 마라. Sydney is larger than any other city in Australia. 얘는 이제 결국 설명은 크게 내가 할 게 없어. 설명은 어떤데? 간단한데 뭐 하는데 시간이 걸려? 익히는데, 여러분들이 익히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됐습니까? 자주자주 보세요. 여기에 장문 있는 것들. 그래서 꼭 뭐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소리 내어 말하면서 복습하기가 꼭 필요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거 있나? 뭐 발명가 알 거고. 뭐 위대한, 거기 괄호 안에 있네요. 그 다음에 뭐 디저트 생각나네요. 그 다음에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 중 하나다. 이 성이 그 이제 뭐 김씨 성 김씨 박씨 이거 아닌 줄 알죠. 그 다음에 오케이 뭐 그렇게 됐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시간에 워크북 시작되는 거 알죠? 네. 워크북은 끝까지 다 풀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50분까지. 감사합니다.